홍익대와 경기대, 경기대와 홍익대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이대원, 그리고 최영근, 김정민, 한성정, 전진선, 최영근.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영철 서브 받았고요. 대각 공격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의 첫 선취점은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안전한 서브 치고 좋았고요. 대각 공격 들어갔습니다. 힘을 좀 들였습니다. 안전한 서브, 메가텍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에이소공, 리시브 좋았고요. 에이소공 안전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리벨을 올려주고 광경민 연타로 속공 득점. 안전한 서브, 내가 공격 선수들 엉켰고요. 3단으로 이번엔 홍익대 찬스. 내가 공격 긴 랠리 이어가고 있는 양팀. 이번 경기 처음으로 긴 랠리입니다.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블락킹 성공. 홍익대학교 드디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경기대학교의 득점 성공. 서베이스, 서베이스. 황경민 역시 리그 최고의 레프트. 리시브 좋았습니다. 내각 공격 득점 성공. 경기대학교 핵심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민입니다. 밀어넣기. 만약에 이쯤에서 서브에이스가 한번 나와준다면 분위기는 다시 홍익대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뒤쪽에서 박상원 득점 성공. 경기대 빌 랠리가 한 두어 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현재 1세트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입니다. 강력합니다. 리시브 걷어냈고 계속되는 경기. 대각 공격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 23-23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시브 쉽게 받았고요. 속공 득점 성공. 송창기 러닝 서브, 강력했던 서브 좋았고요. 황경민의 서브 블러킹 성공. 강력한 서브 목적타. 랠리 살아있습니다. 대각 공격 네트 넘겼고요. 뒤쪽에서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 듀스 끝에 26-24로 1세트는 홈팀 홍익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서브 받아냈고 대각 공격 득점 인정. 서브에이스입니다. 전진선 목적타 들어갔고요. 대각 공격 홍익대학교의 득점 성공입니다. 페이크 작전이 나왔던 홍익대학교 강력한 목적타. 백어택 강력한 서브, 대각 공격 득점 인정. 최영근의 서브 리시브 좋았습니다. 여기서 백어택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서브잉은 강력한 공격. 홍익대학교가 이번엔 점수를 가져갑니다. 8-5 정성규 득점. 강력한 목적타 리시브 약간 불안했습니다. 대각 공격 득점 성공. 강력한 서브, 서브에이스 강력하게 들어갔습니다. 강력한 공격 홍익대학교 득점 성공. 한성정의 득점. 4학년 김정민 안전한 서브. 한번 속인 이후에 그대로 공은 경기대 코트를 누볐습니다. 정성규 득점. 재경배의 강력한 서브, 백어택 득점 성공. 경기대
에이소권 득점 성공. 경희대학교 13-13 동점. 루키 정성규의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강력한 서브. 밀어넣기. 스파이크. 이대원 안전한 서브. 에이소권 홍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홍익대 안전한 서브. 속공 득점 성공. 강력한 서브. 불안했고요. 연이은 공격 공 살았습니다. 블로킹 아웃됐습니다. 경기대학교 동점 만듭니다. 10-19. 공격 서공 들어왔습니다. 경기대 안전한 서브. 속공 득점 인정. 홍익대학교 강력한 서브. 하지만 서브에 있습니다. 강력한 서브. 연타 공격. 정성규의 서브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강력한 서브. 경기대학교 공격 이번엔 득점. 아 지금 홍익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2세트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25-20으로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승리를 따냅니다. 2세트를 먼저 따낸 홍익대학교 3세트는 어쩔지요. 첫 서브 미심 불안했습니다. 강력한 공격 계속되는 랠리. 블로킹 아웃입니다. 3세트의 선취점은 경기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홍익대학교는 전진선의 서브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1-1 상황. 뒤쪽에서 공 살려냈고요. 대각 공격 들어갔습니다. 김정민 선수는 정말 범실이 없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공격 이번엔 홍익대학교가 점수를 따냈습니다. 방금 득점을 성공한 한성정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성정의 강력한 서브 단 한 번에 넘어갔고요. 득점 강력한 서브 이번엔 서비스. 경기대 공격 위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홍익대학교 10-8. 제자리에서 강력하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석공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제자리에서 공격 성공. 경기대학교 박상훈 상대하고 있습니다. 에이석공 강력한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연타 공 득점 성공. 홍익대학교 16-15. 강력한 서브 백어택. 경기대학교 뒤지지 않습니다. 득점 인정. 홍익대학교 18-17. 지금 경기가 결승전이 아닌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백어택 득점 성공. 강력한 서브 넘어왔고 그대로 연타 득점 사각. 한성정의 서브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트 맞고 들어갔고요. 백어택 강력한 서브 네트 맞고 백어택 득점 인정. 안전한 서브 에이소콤 득점 성공합니다. 21-21. 강력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정성규 서브에서 경기 끝났습니다. 홍익대학교가 경희대학교 1위 경희대학교를 세트스코어 3-0으로 무찌르고 1위 자리를 차지합니다.